있습니다. 제54회 단종문화제의 화려한 시작을 알리는 단종문화제 개막식이 지난 4월 30일 개최됐습니다. 절개와 충절을 지키는 모습으로 후대에도 귀감이 되고 있는 정순왕후의 뜻과 시대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개최되는 정순왕후 선발대회가 단종문화제 첫째 날인 4월 30일 치러졌습니다. 안타깝게 죽음을 맞게 된 단종의 영혼을 위로하는 무속신앙 방식의 진혼굿, 대왕신령굿이 5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장릉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 제6대 임금인 단종의 고훈과 충신들의 넋을 축제로 승화시킨 단종문화제를 기념하는 학생 백일장과 사생대회가 열렸습니다. 영월 보덕사에서 진행된 영산대제가 단종문화제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됐습니다. 제54회 단종문화제 둘째 날인 5월 1일 오전 10시에 장릉에서 진행된 단종제향이 영서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됐습니다. 단종문화제의 메인 행사로 단종의 혼을 위로하는 동시에 조선시대 문화를 계승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 단종국장 재현이 올해는 진행되는 장면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역사 스페셜 다큐로 제작돼 영서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방영됐습니다. 지난 5월 1일 덕포생활문화센터에서는 단종문화제 학술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제54회 단종문화제에서는 단종문화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영월 지역 예술인 공연을 준비해 우리 군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드론 관광도시 영월을 알리고 제54회 단종문화제를 축하하기 위해 동강둔치 일원에서 야간 드론쇼가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기 좋은 영월, 영월 군정방송입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온라인을 중심으로 열린 제54회 단종문화제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멀티축제로 거듭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제54회 단종문화제. 그 3일간의 기록을 생생하게 담아봤습니다. 제54회 단종문화제의 화려한 시작을 알리는 단종문화제 개막식이 지난 4월 30일 개최됐습니다. 조경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영월을 대표하는 향토문화축제인 단종문화제는 조선 제6대 임금 단종을 추모하기 위해 1967년 주민들의 주도로 시작된 이후 반세기가 넘는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전면 취소되면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올해로 54회를 맞은 단종문화제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안전하고 새롭게 진행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종문화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루어진 축제인 만큼 주민들과 또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개최를 못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든 쉬지 않고 명맥을 이어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를 이어가자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최명서 영월군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손경희 영월군의장의 축사 등 개막식 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인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일부 일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전 촬영된 영상이 송출됐습니다. 단종문화제 분위기에 맞게 디자인된 스튜디오에서 별도의 내외빈 초청 없이 진행되어 4월 30일 오후 7시에 유튜브를 통해 송출됐습니다. 내년에 오프라인에서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사실은 이 온라인으로 준비한 것들이 마중물이 돼서 내년에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모두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아주 고유한 문화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달라진 제54회 단종문화제의 서막을 알리는 개막식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영월 군정뉴스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살기 좋은 영월 조경아입니다. 절개와 충절을 지키는 모습으로 후대에도 귀감이 되고 있는 정순왕후의 뜻과 시대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개최되는 정순왕후 선발대회가 단종문화제 첫째 날인 4월 30일 치러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경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22번째 정순왕후 선발 본선대회가 4월 30일 영월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서류 심사와 영상 심사를 거쳐 선발된 6인 가운데 최종 정순왕후가 선발됐습니다. 이번 정순왕후 선발대회에는 최명서 군수와 손경희 영월군 의장, 엄연옥 영월군 여성단체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최명서 군수는 정순왕후 선발대회 축사에서 어려운 시기에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단종 문화제를 통해 정순왕후의 삶을 조명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살았던 정순왕후는 현대에도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정순왕후의 뜻과 시대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개최되는 정순왕후 선발대회를 통해 선발된 제22대 정순왕후를 만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정순왕후 선발대회에 출전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정말 영월과 남양주를 잇는 외교관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영월에는 장릉이 있고 남양주에는 산흥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이 역할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추후에 이번 정순왕후 선발대회를 통해 변치 않는 마음으로 굳게 삶을 이어간 정순왕후의 삶을 재조명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살기 좋은 영월, 조경아입니다. 안타깝게 죽음을 맞게 된 단종의 영혼을 위로하는 무속신앙 방식의 진혼굿, 대왕신령굿은 5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장릉에서 진행됐습니다. 조경아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제54회 단종문화제 둘째 날인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종과 충신들의 넋을 위로하는 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중 대왕신령굿은 단종이 잠들어 있는 장릉에서 진행되는 진혼굿인데요. 이번 대왕신령굿은 별도의 온라인 중계 없이 장릉 현장에서 이루어졌으며 첫째 날과 둘째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됐습니다. 비가 와도 행사는 차질 없이 진행됐습니다. 이틀간의 대왕신령굿을 통해 슬픈 생애를 살아있던 단종의 삶을 모두 함께 위로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살기 좋은 영월, 조경아입니다. 조선 제6대 임금인 단종의 고훈과 충신들의 넋을 축제로 승화시킨 단종문화제를 기념하는 학생 백일장과 사생대회가 열렸습니다. 제54회 단종문화제 3일간의 기록, 그 첫째 날인 지난 4월 30일 단종문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군내 각급 학교에서 백일장과 사생대회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영월교육지원청, 영월문화재단 주최 주관으로 진행된 학생 백일장과 사상대회에 참여함으로써 단종문화재의 의미를 되새기며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들이를 못 가서 가고 싶어서 나들이를 가는 그림을 그렸어요. 시상은 단종문화재가 끝난 후 동강문학회와 영월미협에서 선정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입상자는 영월문화재단 홈페이지와 동강문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5월 동강문학회 원례회 시 시상 예정입니다. 작년이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서 아쉽고요. 내년에는 코로나가 없어져서 단종문화재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면 좋겠어요. 영월 보덕사에서 진행된 영산대제가 단종문화제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됐습니다. 영산대제는 단종의 넋을 기리는 의식으로 종교적인 의미 외에도 단종을 추모하는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덕사는 단종 장릉의 원찰로 지정되었던 곳으로 올해도 보덕사에서 단종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한 영산대제가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영산대제는 온라인으로 중계되었으며 5월 1일 오전 9시부터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제54회 단종문화제 둘째 날인 5월 1일 오전 10시 장릉에서 진행된 단종재향이 영서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됐습니다. 단종재향이란 단종과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친 268명의 충신들을 배양하기 위한 국내 유일의 재향입니다. 단종재향에서는 정조 15년에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장판옥을 모시고 배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 단종재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단종재례보존회, 영월군수, 영월군 의원 등 최소 인원만 참여함으로써 현장 참가 인원을 최소화해 진행했습니다. 단종문화제의 메인 행사로 단종의 혼을 위로하는 동시에 조선시대의 문화를 계승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 단종 국장 재현이 올해는 진행되는 장면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역사 스페셜 다큐로 제작돼 영서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방영됐습니다. 국장 재현이란 조선시대 국왕 중 유일하게 국장을 치르지 못하고 승하하신 단종대왕의 넋을 기리는 행사인데요. 단종문화제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문화 콘텐츠로 전국적인 문화 행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역사저널 형태로 제작된 제54회 단종문화제의 단종국장 재현은 최명서 영월군수,
김시덕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장, 김별아 소설가를 모시고 장릉 현지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단종국장 재현 역사 스페셜 다큐는 지난 5월 1일 오후 6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송출됐으며 5월 2일 오후 3시에는 영서방송에서 방영됐습니다. 지난 5월 1일 덕포생활문화센터에서는 단종문화재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단종문화재 학술 심포지엄은 제54회 단종문화재 행사 기간에 단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단종 회사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탐구함으로써 후세의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학술 심포지엄은 세 가지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는데요. 제1주제로 장원성 경민대학교 교수의 충절의 고장 영월 그 뿌리, 제2주제로 김태환 영주향토사연구소 소장의 영주지역 사림들의 문집을 통해 본 영월, 제3주제로 박건우 역사자료수집가의 영월군수 강봉원 늑탈민장기를 중심으로 학술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또한 전 인천폴리텍대학 김어룡 학장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신종원 명예교수의 토론도 진행되면서 풍부한 의견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54회 단종문화제에서는 단종문화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영월지역 예술인 공연을 준비해 우리 군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공모를 통해 사전 접수를 받은 우리 지역 예술인들의 무대 위 공연이 온라인을 통해 온택트로 진행됐습니다. 5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진행됐으며 5월 1일 토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5월 2일 일요일에는 오후 3시부터 유튜브를 통해 많은 분들이 생생하고 안전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많이 없어서 애들이 방황도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연이 더 있어서 애들이 더 많은 공연을 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종문화제! 드론 관광도시 영화를 날리고 제54회 단종문화제를 축하하기 위해 단종문화제 기간 3일 동안 동강 둔치 일원에서 야간 드론쇼가 진행됐습니다. 조경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제54회 단종문화제 기간 동안 매일 밤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라이트쇼가 펼쳐졌습니다. 이는 관광도시 영어를 알리고 단종문화제를 더욱 기억에 남게 해줄 공연이었습니다. 쉽게 접해보지 못한 공연에 현장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4월 30일과 5월 1일에는 드론으로 단종어진과 장롱도깨비, 청사초롱, 그리고 하트 등을 표현했으며 마지막 날인 5월 2일에는 드론이 정육면체 도형의 큐빅 모양을 만들며 서로 다른 컬러로 비행하는 드론 융합 아트쇼를 선보였습니다. 드론의 메카 영월에서 펼쳐지는 드론쇼는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오후 8시에, 셋째 날에는 오후 7시에 진행됐으며 매 공연이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됐습니다. 강원도 유일의 드론 공역과 시설을 갖춘 영월군은 3일 동안 이어진 화려한 드론쇼를 통해 드론시티 영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영월, 조경아입니다. 살기 좋은 영월 군정방송 제54회 단종문화제 특집으로 준비한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올해 단종문화제는 기존의 전통 행사뿐 아니라 신규 프로그램을 추가해 더욱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 맞춰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해 군민은 물론 전 국민이 안전하면서도 즐겁게 즐기는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주 군정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